안녕하세요. 스타뉴스 독자 여러분. 슈룹의 무한대군 역할을 맡은 배우 윤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시원섭섭한 것 같아요. 좋은 분들과 좋은 배우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고 좋은 시간들이어서 조금 시원섭섭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제가 극 중에서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대사를 했는데 그 말이 사실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 되게 형도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에 이제 조금 위험한 발언이 아니었나. 하지만 되게 무한대군의 그런 귀여운 부분을 보일 수 있는 장면이어서 그 부분이 가장 인상 깊습니다. 아무래도 첫 작품부터 좋은 작품에 좋은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정말 운이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제 저희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이제 연락을 못했던 친구들이나 이제 좋은 뭐형 동생들도 많이 연락이 와서 되게 저는 안부도 묻고 기분 좋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첫 데뷔작을 사극으로 데뷔하게 되었는데 다음번에는 현대극으로 작은 소망이지만 교복도 입어보고 싶고 그런 다양한 역할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슈룹 재밌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 무한대군이 아닌 이제 배우 윤상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